너라 떠온 느낌. 예. 맛있게 끓여서 먹읍시다. 네. 오늘 점심 메뉴는 떡만둣국인가 본데요? 참 누나는 진짜 누나 같다. 진짜. 맏의 누나가 진짜 엄마였거든. 그랬죠? 그런 느낌이에요, 누나는. 이 도덕은 재배한 거예요? 캐다가 저장해놨던 거. 고추장? 야, 맛깔난 고추장에 무쳐먹는 산더덕. 하, 이 화면에서 향이 그냥 솔솔 풍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아유, 끓어요. 그러니까요, 다 또 만두를 넣어야죠. 자, 와, 육수 막. 우리 어제 만든 거니까. 민태 씨가 맛있게 잘 만들었으니. 정말 진짜. 만두를 이렇게 먹게 되다니 진짜 나는 진짜. 아, 이건 만두가 아니라 만복이요. 예? 그쵸. 예. 이쁘다, 이뻐. 너무 이쁘다. 정말 세상의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새해 요리입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여기다 파를 놓고. 예쁘다. 아이고, 계란지단도 이거고. 노란색, 하얀색 따로 하셨네요, 그죠? 네, 노른자, 흰자. 진짜 웬일이냐.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. 아름답다 진짜. 오늘 점심도 참 부족함 없이 푸짐하게 차려졌어요. 아유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예, 진짜 정성 가득한 음식인데. 예. 만주. 예? 맛있어요? 네. 아니, 뭐든 하는 음식마다 이제 다 대박이 나죠? 윤택 씨가 응? 한 거라서 맛이 더 있는 거지 뭐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네. 진짜 너무 맛있나? 너무 맛있다. 응? 안에 들어가 있는 만두 소가 예예. 적당하니 그냥. 게다가 저 이거 만두피에다가 저 지치 넣었잖아요. 네. 네. 간이 딱 맞았어요? 간이 딱 맞아요, 진짜. 반찬도 맛있고. 어우, 사과 같아, 사과. 사과 같지 마시고. 네.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점심도 그릇째 들고 먹게 되는 자연인의 요리입니다. 이제 제대로 딱 만두국 먹었으니까 네. 제대로 한 살 먹었네요. 제대로 한 살 먹었어요. 그러네요. 네. 누나도 저 한 살은 드셨지만 네. 네. 이제 더 아프시지 마시고요. 네. 네. 앞으로의 저 바람이 있다면 뭐 계획하시는 거나 그런 네. 것들이 좀 있으세요? 계획 같은 거? 그냥 하루하루만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어요. 그래? 계획 같은 거 가지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. 그러네. 오늘 하루는 오늘, 그쵸?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.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내 몸이 이제 금방 날 것 같아서 이제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.